창세기 2장에서는 계속되는 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 또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이것은 바로 안식일의 기원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사바트, 일을 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안식일은 일을 마치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육신의 안식과 영혼의 새 힘을 얻고 기쁨과 평화의 그 날로 그 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짐승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든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가장 고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벌써 교제, 구별이 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우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하죠.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벌써 구별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안식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혼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구속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구약에는 토요일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주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주일,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개념은 다 같은 의미인데 이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죠. 창조 기념일이면서 또 구속을 완성시키는 구원 기념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세상에서도 명절, 신년, 뭐 추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많잖아요. 국경일도 그렇고. 그건 세상적인 기념일이지만 이 안식일이나 주일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없이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우리 믿는 자들이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날들이 있지만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가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 인간의 그 가치가 귀하게 되는 거죠. 엊그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 정상들이 만나는 게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누구와 우리가 교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주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일주일 6일은 쉬고 하루를 이렇게 일하고 하루는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일간 쉬고 하루 쉬는 걸로 이렇게 해봤대요. 그랬더니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능률이 안 이루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듬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밤에 이렇게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8시간을 자야 또 하루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이클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저 열심히 일한다고 그냥 세븐데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한다고 이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귀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반드시 이 주의를 지키면서 영혼과 육신의 안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4절 이하에서는 창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그런 과정을 또 얘기하면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사람을 아담을 만들 때 흙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흙을 가지고 만들고 코에다가 이게 다 빚어놓은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었다. 영혼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은 영혼이 있는 것이죠. 거기 다른 동물들, 다른 모든 것들을 보면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뭐 이런 것을 다 흙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인간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죽으면 다 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가는 영혼이 있고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파라다이스 낙원에 그래서 인간의 거주지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처였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나무가 있었고 모든 나무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행위 계약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의 계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죠. 이 선악과를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문제예요. 불순종이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모든 천지만물은 다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 모양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악에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에덴 동산 축복의 그런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3장에서 다시 이어서 나오고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강들이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낙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을 때도 생명수 강이 흐르면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런 낙원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결국 그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마취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갈빗대를 취했다는 말은 머리를 취하지 않고 발을 취하지 않고 갈빗대를 쳤다는 말은 동등하다는 표현입니다. 그 남녀가 동등하고 또 돕는 배필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고 친구와 협력자로 부족한 면을 채우고 조화를 이루며 동등한 관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룬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한 사람이 네 명의 여자를 거느리게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도 막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막 전도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포교를 그냥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돈을 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이 미국에 와서도 이슬람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일부 다처제로 하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셨는데 온갖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창조의 기본인데 그것이 이제 계속 복잡하게 되고 깨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의 근원이 있어요. 처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시작의 근본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그 근본을 갖다가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복잡하게 된 것은 이 기본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본,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날도 많은 날이 있지만 안식일이 왜 귀중한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돌보게 하고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이 노동의 축복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세 가지가 뭐냐면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창조 계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 가지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 행위 계약, 그
그것을 이제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인데 그것의 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결국 인간은 이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장 근본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면서 우리 믿음을 새로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세 가지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또 우리가 그 주일을 왜 성수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일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부지런히 주어진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는 그런 수고와 헌신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을 주셨으니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못하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불행해지며 복잡해지는 그런 삶 속에서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기본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으며
완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